지도를 지금 찾았는데 지도에서 근데 여기에서 조금 멀리는 거야. 그래서 여기에서 버스 탈 수 있고 40분 아니면 그 지도 앞에서 내가 배 탈 수 있고 1시간 10분 아니면 택시 타고 택시 타면 그 60원 버스 타면 3원 배 타면 2원 그래서 배 탈 거야. 당연하죠? 아니야? Pearl River 배 타고서 지났어요. 아, 안 됐다. 어떻게 가? 한 시간 기다린 대신 그냥 택시를 탈 거야. 8,000원인데 괜찮아, 할 수 없죠. 시작하네. 작은 길에서 밖에서도 그 미슐랭 표시 하나도 안 나오고 사람도 거의 없는데 여기 맞은 데 사진 보니까 여기 조금 오래된 식당인데 그래서 여기 영어 메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춘천으로 바뀌었어. 사진도 없고 뭘 봤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또는 저거 KR 면인 것 같은데 KR 만두 면이랑 맛있겠다. 그래서 이거 근데 줄기줄기하는데 안하는데 맛있어. 그 느낌 특이하다. 생면 전 얇은 라면 생면 그리고 만두 원탄이고 깨알 새우 맛있다. 그럼 이렇게 그 무 같은 거 나오고 완전 시원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고추 페이스트 지금 먹고 확실하게 이거는 첫 번째 먹으니까 여기는 훨씬 더 맛있어. 좀 잘 만든 것 같아. Here in the corner, small Michelin sign. 이름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지 않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식당 좀 거기 먹었어. 그냥 간단하고 그냥 면 그냥 잘 만들었고 그냥 확실하게 그 국물은 국물은 더 맛있고 별로 목 마르지 않았고 맛있고 후회.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그 쇼핑길 찾아봤는데 그 언더쉽스 그 성공 가짜 없다고 여기서 몇 번 무슨 상이 있나봐. 신기해. 더 현대 느낌 안 나는데 뭔가 쇼핑길 저 옛날 쇼핑길 같은 데서 당연히 중국인데 더 유럽 느낌 나. 이 쇼핑길 재밌어.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러 오는 거야. 그냥 쇼핑 보러 재밌으니까 특히나 뒤에서 사람 처음 봐봐. 완전 오 쿠페. 결국에 이름 나왔대. 내가 그 뒷길에서 나왔으니까 어딘지 몰랐는데 생자이주 프레스티지라고. 아 여기 유명하나봐. 여기 읽어봤어. 오 재밌다.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. 부끄럽네.
그냥 나 오늘은 옷이 다 파란색이라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지 잘 모르겠고. 근데 진짜 사람 이제 오늘은 오늘 밤에 사람 보면 나한테 미래 보고 있었어. 여기서 진짜 맥도날드 거기 맥도날드 있고 봐봐 이쪽으로 가고 또 맥도날드 있다. 한국에 있을 때 맥도날드 먹어야 되겠어? 유명하나 봐. 뭐가 바른 거야 이거. 근데 사실 말하면 오늘 아침에 나스타브에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중국 음식 먹으니까 샌드위치 먹고 싶었어. 저기 나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. 그러니까 김치 오랫동안 안 먹어서 김치 먹고 싶어. 그런 같은 거야. 마셔야 되겠어. 밥하고 떡볶이집 나왔네. 그리고 뭐야? 한국 음식점. 여기서 너무 더워서 계속 뭐 마셔야 되겠어. 얼음물 같은 거. 아니면 나 죽을 것 같아. 아무튼 오늘은 마지막 이거 하고 집에 가고 비디오 만들어 되겠어. 이렇게 다 합쳤어. 보기 좋아. 보니까 감사합니다. 구독 아직 안 했으면 구독해주세요. 라이크도 해줘. 내일 봅시다. 그래서 소주 엄청 많이 나오네. 신기하죠? 지금 소주는. 근데 다양한 거 엄청 많은데. 한국 보통 한국 스토어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.